막아야 해결이에요, 막아야. 자, 이 경기 1등 했고요. 11시 프로토스 카즈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테란 본진 진영 위치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입구가 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지형이 위쪽으로 넓어서 아, 이게 그쵸. 아까 약간 심피닝처럼 그냥 한쪽에 이렇게 다 쏠려 있어야 돼, 이게. 예, 근데 지금 카즈 선수 본진 보면은 좀 일반적이게 괜찮거든요. 본진 지형은. 정사각형이죠, 약간. 예, 근데 7시는 너무 이게 못생겼어요, 직사각형이에요, 이게. 지형이. 너무 못생겼어, 지형이. 이게 외계인 머리 아니야, 외계인 머리. 뒤통수 길어지는 거. 약간 그래요. 그 제5원소라고 옛날에 영화 있는데 거기에 악역 머리가 약간 길쭉한 머리입니다. 일단 본진은 못생겼어요. 좀 게임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일단은 카즈 선수는 파일런을 전진 배치를 했고, 아, 게이트는 입구 쪽에다 짓네요. 생더블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테란 생더블 기대해봐도 됩니까? 설마? 배럿 안 올라가거든요? 테란 생더블 어? 설마? 설마? 람깜만? 람깜만? 본인이 지면 팀이 패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 근데 생더블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좋습니다. 심리전에서 먹고 가는 거 좋습니다. 오히려 테란이 생더블 가거든요? 이게 카즈 선수는 본인이 져도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맘 편하게 센더블을 해도 될 만한데, 오히려 커뮤니티 센터랑 지금 배럭으로 입구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럿, 뭐, 14질이나 전진 질럿. 14질, 예.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지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배럭 오른쪽이 안 지나가지죠. 이러면은 가운데 요거 하나만 지나가지나? 사실 이 저도 사이로 모르겠는데. 질럿이 저그거 원래 터, 배럭 저그거 터프잖아요? 그냥 그렇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원래 배럭 오른쪽에 서플은 질럿이 안 지나가지는데 지나가지나요? 마린만 지나가지잖아요. 그니까 저 이거 한틱 이거 그냥 일단은 14질이요. 예, 이걸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데컴을 지었으면 좀 난리 났을 법한 지금 상황인데 상황이죠. 예. 근데 와, 판단 좋아요. 이러면은 질럿 확인하면은 커맨드 이거 들면 오히려 난리 나거든요. 근데 갑니다. 그죠? 질럿 확인된 순간 그냥 이거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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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들어가거든요. 지금 벙커 위치도 안 좋아요 이게. 아 벙커 취소했어요 오히려. 지금 질럿 본진 들어갔는데 SCV 너무 멀리 나왔거든요. 질럿 하나 프로파 SCV 하나. 아, 야, 오, 마린, 마린, 오, 마린 잡히면 난리 난, 오, 오, 이거 좋습니다, 지금. 용접 당했어요, 지금. 와, 깐깐이가? 어. 이러면은, 벙커를, 어, 근데. 그리고 벙커를 아예 안 지어버려,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 뭐.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뭐 준비했어요. 5시 보세요, 5시. 전진, 아, 전진 로봇 아니고. 몰래 이거 그냥 그치 이거는 정찰 SCV가 들어와도 본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다크? 그냥 21렉인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냥. 그렇죠 근데 다크래요 오히려 예 드라곤이 까지 올리고 나 이거 빌드 꽤 좋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넥서스를 본 순간 아 그냥 뭐 그리고 지금 자기 지금 앞마당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게 뭐
뭐 원드라넥인지 지금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넥서스랑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넥서스만 본 순간 테란이 좀 마음 편하게 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본진에 추가 테크도 없기 때문에 다크를 지금 다섯이 잘 숨겼어요. 그러면서 아 근데 뺑더블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지금 마당 채취를 못하고 있어요. 자원 채취를. 이러면 생더블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SCB만 두 배로 많아질 뿐. 자원량에서는, 그렇죠. 이러면서 3게이트까지. 아니, 원래는 이거, 이거 자원을 캐면서 이게 벙커를 수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오히려... 근데 지금 자원, 번진 자원에서 탱크 뭐 2배까지 짓고 벙커 수리하기에는 자원 압박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도 없기 때문에 다크는 곧 나오거든요. 디텍팅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 없죠. 벙커 수리하느라 엔지니어링 데이 지을 돈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투팩은 욕심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실 저는 그냥 벙커 안 때리고 커맨드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커맨드 때리면은 커맨드 수리하려고 붙은 거 잡으면 되고. 아, 그렇죠. 굳이 벙커 안 때려도 됩니다, 사실. 아, 그게 더 나은 판단인데. 근데 이게 투팩을 지금 지은 게 앞마당 넥서스를 봤기 때문에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본진 들어가는데 추가 테크 건물도 없기 때문에. 아, 엔지니어링 이제 지었는데 다 끝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마치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포지가 지어졌는데 뛰어가는 저글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 이거 아, 그래도 지금 테크 나왔고요. 아, 이거 들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또 이다시아이마스 해야죠. 또 저 다크 템플러가 지금 서버하는 순간 지지 나오거든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직 800도 안 됐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확인했죠. 꿈거리는 거 확인했죠. 이다시아이마스 어, 아닙니다. 다크입니다. 탱크 따져 그냥. 그 지금 이거 투에돈 순간...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마이업은 될 건데. 아, 소금이 먼저 됐어요? 아, 소금이, 아, 소금이네. 소금 먼저 됐고, 마이너분 아, 소금이 돼버렸네. 아, 아 마이너 됐습니다. 근데 마이너 됐어요, 지금. 됐지만, 계속 SCB가 피해를 보고. 어, 털에 살아? 아. 아니, 근데 지금 뭐. 와, 저것도 안 터졌어요, 마이너.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드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치, 지금 눈에 보이는 근데 지금 뭐 뭐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사드라도 아, 아 이게 지금 마지막 자기가 마지막 주자니까 지금 아쉬워서 지금 솔직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더블 시도는 좋았는데 그 질럿 하나 들어가는 것부터 이게 사실 이게 라만차가 이제 토스도 이게 약간 좀 째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같이 좀 네, 그걸 째고 가자 이거를 노린 것 같은데. 아 대각이었더라면 테란이 막지 않았을까. 그쵸. 심지어 14집이었으니까 뭐 그쵸. 뭐도 못했겠죠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결과론이고. 아쉬워서 풀고 아 지금 12시 넥서스도 확인했으면은 지금 5시도 솔직히 크롬프 이거 있어서 5시도 몰래물티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냥 처참해집니다. 그냥 비참해지기만 그쵸. 해요. 사실 비참해지기만 해요. 9시 4다크 보세요. 9시 4다크 이거 뭘까요? 이거 나 같으면 그냥 다칸 만들어서 이거 날아오는 이거 뭐 드랍십 뺏어도 돼. 사실 뭐 그런 이거는, 수준입니다. 이거 지금 드랍이는. 아 그리고 지금 카드 선수가 5시에 탱카를 지었는데 본진에 탱카이브 하나 더 지었어요. 이건 습관적으로 스타게이트랑 탱카 세트로 지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거 그거 하려고. 아 지지 나왔습니다. 지지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선택.